독도는 누구 땅이야? 누가 뭐래도 독도는 대한민국 땅이야. 아, 똑똑하다. 이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이마티콤 받아가세요. 드라마 채널 구독, 알림 설정하시고 고정 댓글을 확인해주세요. 오늘은 앱을 체험해볼 건데요. 일상생활에 필요한 서비스들을 더 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상의 디지털 메이트, 에이닷입니다. 에이닷은 현재 앱스토어와 구글 플레이스토어에 모두 출시가 되어 있고, 나도 이번에 이런 앱을 처음 알게 돼서 오늘 누나랑 같이 에이닷으로 놀아보려고. 그게 어떤 앱인데? 에이닷은 캐릭터와 교감하면서 유용한 정보도 얻을 수 있고, 다른 앱으로 이동하지 않고도 에이닷 안에서 다양한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는 SKT의 성장형 AI 서비스인데, 컨텐츠 추천, 길 찾기, 검색, 일정 관리까지 앱 안에서 원스톱으로 제공한다고 해요. 되게 똑똑한 앱이다. 자, 그럼 지금부터 에이닷의 여러 기능들을 살펴보면서 에이닷이 어떤 앱이고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플레이스토어에서 앱을 한번 깔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캐릭터 너무 귀엽다. 그럼 이제 저와 친구가 되어보실래요? 라는 화면이 뜨네요. 원래 AI 서비스라고 하면 딱딱한 느낌이 드는데 되게 귀엽고 감성적이네. 근데 이거 SKT 이용자만 사용 가능한 거야? SKT에서 자체 기획하고 개발한 서비스이긴 한데 통신사에 상관없이 누구나 무료로 이용 가능하다고 하더라고. 하지만 휴대폰 요금 확인이나 팀멤버십 등의 일부 기능 사용은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나만의 에이닷을 만들어 볼까요? 라고 물어보고 있어. 나의 관심사나 취향을 알려주면 좀 더 똑똑해질 수 있다고 하니까 알려줘서 나 만들어보도록 하는 걸로. 당신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라고 떴어. 동네 탐방 좋아하고, Get it beauty. 나 게임도 되게 좋아하지. 나 인기 영상 저 좋아하고요. 네. 음악도 좋아하고, SNS 탐색 굉장히 좋아하죠. SNS를 굉장히 열심히 한단 말이에요. 되게 열심히 한다. 아, 성시경 너무 좋아하죠. 박효신도 너무 좋아해요. 네. 아, 드디어. 외형, 이름, 말투, 목소리까지 내 취향에 맞게 나만의 디지털 메이트를 만들 수가 있는데, 제 모습을 선택해주세요. 어떨 것 같아요? 라고 네. 하는데 커스텀 할 수 있는 것들이 꽤 많네요, 종류가. 이 친구가 귀여운 것 같아요. 반모 혹시 뭔지 아세요? 반말 모드. 맞습니다. 네. 반모로 한번 목소리도 정할 수가 있어요. 안녕, 만나서 반가워. 안녕, 만나서 반가워. 안녕, 만나서 반가워. 안녕, 만나서. 친근한으로 가겠습니다. 당신이 원하는 이름으로 바꿔도 좋아요. 됐습니다. 어? 내가 나타날 때까지 잠시 기다려줘. 효장님 반가워요. 안녕. 저는 당신의 디지털 메이트 영우입니다. 뭐야? 성은 안 붙였어. 아, 그럼. 내 마음이고 네. 내 메이트니까 네. 관심을 꺼주세요. 지금 우리가 선택한 이 캐릭터 있잖아. 일일 접속이나 퀘스트 등 앱 활동을 하다 보면 에이닷에서 사용 가능한 큐브와 콘이 모이는데 그걸로 캐릭터를 꾸밀 수가 있고, 지금 가입하면 2000포인트가 그냥 바로 제공이 돼. 오, 뭔가 두둑해진 기분이야. 그렇지. 가까운 야간 약국 찾아줘. 화요일마다 정오에 알람해줘. 제주도 휘발유 가격 얼마야? 이것처럼 그냥 일상생활의 정보나 본인의 일정이나 이런 것들을 다 알려주기도 하나 봐. 잘 지냈니? 네, 당신은요? 난 잘 지냈는데 송편 먹고 싶다. 송편은 왜요? 오, 내 마음이에요. 제 마음도 생각해줘요. 나도 한번 불러볼게. 영우야. 응, 나 불렀어. 오, 귀여워. 영우야, 올해 크리스마스까지 얼마나 남았어? 2022년 12월 25일 크리스마스까지 111일 남았어. 얼마 안 남았구나. 응응, 얼마 안 남았네. 대화를 해보니까 에이닷이 신기한 게, 오늘이 몇 월 며칠이야 라고 해도 알아듣고, 오늘이 며칠이지? 오늘이 며칠이더라? 이런 식으로 어미를 살짝 바꿔서 질문해도 다 이해를 해. 단어 한두 개만 알아듣는 게 아니라 말의 맥락 자체를 이해하는 느낌이네. 고객님은 오늘이 며칠인지 너무너무 궁금한데요. 오늘은 9월 5일 월요일이에요. 오늘은 며칠이고? 오늘은 9월 5일 월요일이에요.
어떻게 그러지 해서 찾아봤는데 에이다데는 GPT-3 기반의 한국어 특화 버전 AI 모델이 탑재가 되어 있어서 누나 말대로 문맥을 이해해서 대답을 한다고 하더라고. 지속적으로 학습하고 성장해 나가는 AI라서 앞으로 서비스가 지속될수록 더 똑똑해질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 기대되는 부분인 것 같아. 만약에 말로 하기 곤란한 상황이라면 텍스트로도 입력을 할 수 있어요. 에이닷을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사용하면 좋을지 우리가 리얼하게 보여주면 좋잖아. 스튜디오에서 에이닷이랑 그냥 편하게 쉬면서 놀아보려고? 그러면 우리 맛있는 거가 있어야 돼. 영우야, 근처 디저트 카페 알려줘. 주변 디저트 카페로 당도, 카페톤, 딥블루레이크 커피 로스터스가 있어. 오, 이렇게 맛집 리스트를 쫙 뽑아주네. 누르면 여기 카페 이름, 전화번호, 운영시간, 메뉴. 진짜 이 앱에서 나갈 필요가 없는 거지. 만약에 더 많은 정보가 궁금하면 큐피드 서비스를 활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큐피드는 위치 기반 Q&A 서비스인데 A-C 사용자의 활동 내용을 바탕으로 가장 빠르고 정확한 답변을 줄 수 있는 이용자를 매칭해서 답변을 받아준다고 해요. 내가 아직 A-C 모르는 질문을 했다 하더라도 다른 이용자들을 통해서 앱 안에서 답변을 바로 받을 수 있으니까 그것도 되게 유용하겠다. 그리고 지역을 잘 아는 이용자한테 답변을 받는 거니까 정보도 신뢰할 수 있을 것 같아. 맛집 물어봤을 때 A-C 괜찮은 디저트 카페 알려줬으니까 일단 가는 길을 먼저 좀 알아야겠다. 카페 여유 어떻게 가? 검색 결과에서 최종 목적지를 선택해 주세요. OT를 통한 택시 호출과 요금 확인, 여러 어플 번거롭게 굳이 켤 필요 없이 A단 내에서 원스톱으로 이용 가능해. 카페 여유 어떻게 가? 검색 결과에서 최종 목적지를 선택해 줘. 추천으로 갈까? 경로 안내를 시작. 오, 바로 이렇게 팀앱으로? 이게 사소해 보일 수 있는데 사실 편하지. 그치. 바로 그냥 장소 누르면 위치까지 다 안내를 해주니까 굳이 끄고 팀앱을 다시 킬 필요가 없는 거잖아. 영우야, 신나는 음악 틀어줘. 누나 틀어. 너 말고 이영우. 아. 얘 춤추는 거 막 막 이렇게 추네. 너무 귀엽다. 유후맘 What's Happen 들어줘. 유후맘의 What's Happen부터 들려줄게. Mommy said don't do that. What's Happen? 확실히 음악 어플에 따로 들어가서 음악을 굳이 찾아 듣지 않아도 이렇게 추천해주고 연동도 되니까 너무 편리하다. 사실 운전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일이거든. 그리고 지금 런칭 프로모션으로 매월 90곡을 콘텐츠 이용료 없이 이용을 할 수가 있다고 하니까 부담 없이 플로를 이용하기 위해서 ADAS를 한번 사용해보는 것도 충분히 메리트 있을 것 같기도 해. 이제 다 왔네. 다 왔어 이제. 자 이제 또 비도 오고 하니까 누나가 내려서 하면 되겠다. 좋은 생각이 아닌 것 같은데? 초콜릿 힐 두 개, 크림 당근 치즈케이크 하나, 초코 여름 딸기 브라우니 하나요. 예, 이거. 김효진 누나한테 게임 그만하고 디저트 먹으라고 문자 보내줘. 김효진 누나에게 게임 그만하고 디저트 먹어 메시지를 보낼까요? 메시지를 전송했어요. 뭐야? 게임 그만하고 디저트나 먹어. A-C에서 보냄 이렇게 뜨네. 근데 맛있어? 우리 그냥 먹긴 좀 심심하니까 뭐 보면서 먹을까? 그럼 에이닷한테 뭐 보면서 먹을지 한번 물어봐봐. 볼만한 영화 추천해줘. 좋아할만한 영화를 모아봤어. 웨이브 이용권을 새로 받을 수 있어. 취향을 내가 다 골랐잖아. 그 취향에 맞게 추천을 해주네. 또 한시적 프로모션으로 웨이브로 방송, 영화, 해외 시리즈 등 선별된 콘텐츠를 무료로 시청할 수 있다고 해. OTT 서비스는 뭘 보는 게 아니라 첫 화면 스크롤 내리려고 구독한다 라는 말이 있잖아. 그만큼 볼 게 너무 많아서 오히려 뭘 봐야 할지 모르겠다는 생각을 진짜 자주 하거든. 근데 A-C 내 취향을 파악하고 알아서 추천을 해주니까 너무 좋다. 이외에 31개 채널에서 라디오 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고 뉴스와 증권 같은 생활 정보도 확인을 할 수가 있으니까 콘텐츠를 즐기기에 최적화되어 있는 앱이다 라고 생각이 드네. 아니면 에이다 TV로 뭐 보면서 먹을까? 좋아. 영우야 TV 틀어줘.
이 에이다TV로 영화, 드라마, 스포츠, 뉴스 등 10여 개의 채널의 컨텐츠를 무료로 감상할 수 있어. 이렇게 플레이어 화면을 좌우로 스와이프하니까 컨텐츠를 탐색할 수 있고, 상하로 움직이니까 채널이랑 컨텐츠가 바뀌네. 와이파이가 안 되는 환경에서 영상을 보게 되면 데이터가 걱정되잖아. 근데 에이닷은 우리가 시청할 가능성이 높은 컨텐츠다 라고 판단되면 자동으로 다운로드를 해줘서 언제 어디서나 데이터 걱정 없이 고화질로 컨텐츠를 시청할 수 있다고 해. 아우, 실컷 먹고 에이닷이랑 놀다 보니까 큐브랑 콘이 많이 모였네. 어우, 종류가 생각보다 엄청 다양하네. 그 우리나라에 얼마 전 히트작이죠? 오징어 게임을 모티브로 해서 트레이닝복을 오징어 게임 컨셉으로 입혀봤고 악마뿔 그리고 얼굴 헬멧도 색깔을 맞춰줬어요. 효진이 누나인데 효진이 누나 느낌을 딱 살려가지고 이런 느낌으로? 제가 보는 누나는 이래요. 이렇게 좀 산뜻하면서 인감있게 코스염도 좀 있고 살짝 그런... 네. 오늘은 에이닷이랑 하루 종일 함께 놀면서 즐겁게 앱을 이용해봤는데요. 검색, 컨텐츠, 기란내 등 다양한 서비스를 여러 앱을 오갈 필요 없이 에이닷 하나로 다 이용할 수 있으니까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경험 자체가 앞으로 한결 가벼워질 것 같아서 좋았습니다. 저는 지금 에이닷 영우한테 정이 너무 들었어요. 나만의 에이닷을 꾸미고 또 에이닷이랑 대화를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AI한테 정이 가네요, 이게. 특히 그냥 음성 답변만 나오는 게 아니라 에이닷이 대답에 맞게 동작을 하니까 진짜 나랑 상호작용을 하고 있는 느낌? 그래서 이 에이닷은 한마디로 내 손 안에 친구 같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도 즐겁게 보셨다면 드라마 채널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다음 주에도 흥미진진한 아이템으로 찾아올 테니까 기대해주세요. 안녕. 우리 이제 퇴근한다고 해줘. 안녕히 가세요.